40평 아파트 못지않는 4m 60 대형 거실과 40평 아파트 못지않는 넓은 주방까지. 찢었다. 찢었어. 3m 60이 넘는 안방과 40평형 못지않는 대형 드레스룸까지. 찢었다. 범단 신도시 옆에 있는 온대 현장은 초중고 도보로 가능하고요. 대형마트와 인천 2호선이 자차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집 바로 뒤와 앞에 산책할 수 있는 산들이 있으며 향후 검단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인프라는 완벽해질 겁니다.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셨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는 한계동 8세대 빌라고요. 주차 공간 상당히 넓어요. 주차하시고요. 너구리랑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네, 오늘은 마전동에 있는 3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전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실은 지금 이쪽 보시면은 네. 이쪽 이문도 열려요. 진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만큼밖에 안 열렸고 대형까지 들어올 때 힘들었잖아요. 여기까지 열리게 넓게 돼 있고요. 전실도 굉장히 사이즈 넓어요. 일반적으로 타일이 두 개가 안 되게 여기서 끝나는데 두 개 하고도 여기에 그렇죠. 이만큼 있고요. 지금 신발장, 왼쪽에 신발장 여섯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에 허리 선반 돼 있고요. 여기는 띄움 시공은 돼 있진 않습니다. 대신 여기 라이트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선 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왜 물어? 타일로 마감이 돼 있고요. 이쪽에 일괄소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중문이 있는데 중문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맞아요. 크고요. 거의 이 정도면 냉장고도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냉장고 들어갈 만큼 열리니까 그렇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마루가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무늬목이 네. 굉장히 이쁘게 돼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면은 거실이 한 네. 4m 50 될 것 같은데요? 거실이요? 네. 한번 재볼까요? 4m 70이요? 네. 네, 4m 60 나옵니다. 비슷하죠? 매서워. 우선은 거실이 4m 60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바닥이 강마루로 시공이 돼 있는데 굉장히 멋스러운 무늬목으로 돼 있고 상단 보시면은 라인 조명이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라인 조명 이렇게 멋있게 돼 있는 건 처음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 중앙에 또 전등이 있어갖고 빈틈없이 이제 조명이 잘 들어가고요. 에어컨이 큰 걸로 놔져 있어요. 큰 걸로, 상당히 큰 걸로 놔져 있고 이제 이쪽 아트홀 쪽에는 타일 소재, 큰 타일이에요. 이만한 타일로 해갖고 세 칸, 이 넓은 거실을 이 세 개의 장으로 타일로 마감돼 있어요. 아트홀 괜찮네요. 네. 그리고 왼쪽에 소파 쪽에는 벽지, 실크 벽지로 마감돼 있고요. 지금 여기 현수막 가려져 있는데 이 앞에가 실개천이 흘러요. 그럼 봐야겠네요. 네, 실개천이 흘러요. 실개천이 이렇게 산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앞쪽으로 이렇게 개천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는 6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전실 앞에 보시면 서랍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나와 있네요. 네, 서랍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각각 선반이 있어서 간단한 키나 이런 것도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에서 왼쪽 편에는 안방하고 주방이고요. 오른편에 메인 욕실하고 3번 방, 2번 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크냐면 보일러 컨트롤러가 두 대예요. 왜 두 대인지 아세요? 왜요? 하나는 여기 거실용이고요. 하나는 여기 주방용이에요. 그만큼 사이즈가 큽니다. 4m 70이면은 그렇죠. 보기 드문 사이즈죠. 그렇죠. 그리고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주방이에요. 디귿장이고요. 여기를 아일랜드라고 해갖고 아래로 내리지 않고요. 네. 똑같이 높이를 맞춰놔갖고 우리네 공간을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간 있어갖고 소형가전 넣기 충분하시고요. 3구 가스 쿡탑입니다. 그 위에 후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하부장하고 상부장을 화이트 톤으로 일체감 있게 다 마감을 해놨고요. 뒤쪽 편으로는 냉장고 자리 2대. 두 대씩. 예, 정확히 2대 나오고요. 이렇게 깨알같이 여기 밥통 넣을 수 있는 키 큰 장. 테이블 아래 뭐 수납장 있나요? 테이블 아래 이쪽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했죠? 없는가 그렇죠. 싶어가지고. 이렇게 큰 집인데 없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주방 옆에는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 예, 안방 사이즈 넉넉합니다. 창문이 무슨 양쪽으로 있네. 두 개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인데 풀창 이렇게 큰 창으로 되어 있네요. 큰 창으로. 이거 환기 채광 너무 좋다. 아, 기가 막히죠. 아까 그리고 가려졌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딱 아까 그 한참 실개천이 딱 보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사이즈가 3m 60에 3m예요. 사이즈도 네. 좋고. 그렇죠. 근데 바닥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파주에서 보는 강마루인데. 네. 파주에만 있겠어요. 여기 검단이에요. 검단에도 있어야지. 검단도 되게 퀄리티가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방을 굉장히 넓게 쓰셔도 돼요. 왜냐? 따라와 보세요. 뭐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이 옆으로. 오, 뭐야 이거? 드레스룸입니다. 안쪽 쭉 들어와 볼게요. 계속 이어지는데? 네, 쭉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세요. 이 정도예요. 아, 이런 공간이 있구나. 네, 거의 이 정도면은 이렇게 들어온 공간까지 하면 거의 3번 방 수준의 사이즈 되는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렇죠. 드레스룸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드레스룸이 1m 80에 2m 50. 와, 진짜 여기다가 네. 시스템장 짜면은 시스템장을 이렇게 둘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붙박이장 되고 싶으면 붙박이장 이렇게 막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에 필수죠. 환기창 환기. 있어야지 이제 곰팡이라는 거 안 생기니까 환기창 있고요. 콘센트. 요즘에 저희 그거 에어드레서 스타일러. 스타일러 에어드레서 이런 거 네. 있으면 딱 충분히 여기 둘 수 있고요. 여기 화장대도 상당히 넓은 걸로. 넓은 걸로 해놨고요. 그렇죠. 거의 이렇게 반쪽짜리도 그렇죠. 많은데. 반짜리가 많은데 넓은 걸로 해놨고요. 동선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옷 갈아입으시면서 갈아입고 화장실을 바로 들어가실게요. 그렇죠. 공간이 좋게 돼 있습니다.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에는 이제 딱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정확히 나올 수 있게 나왔고요. 코너 선반하고 여기 수납장, 거울 수납장하고 거울 따로 있고요. 변기하고 세면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샤워기 있어요. 무광 스테인레스인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모던합니다. 무광 블랙. 그렇죠.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망이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 벽면에는 유광 폴리싱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방하고 안방 욕실 드레스룸까지 봤고요. 이제 거실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고요. 이쪽에 2번 방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볼게요. 네,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폭 괜찮다. 네, 메인 욕실 폭 이렇게 메인 욕실 폭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샤워 부스가 따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기에 굉장히 편하시고요. 코너 선반 있고요. 미끄럼망이 스타일은 똑같은 거 들어갔네요.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그리고 여기 젠 스타일의 선반하고 전체적으로 있는 뭐 거울장, 슬라이딩 거울장 있고요. 벽면 쪽에 폴리싱 타일. 굉장히 안방하고 메인 욕실하고 마감 처리된 건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욕실 봤고요. 오른편에 있는 2번 방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2번 방이에요. 오, 이거 안방 아니야? 오. 엄청 커. 그러니까요. 딱 봐도 진짜 안방 사이즈인데. 네, 웬만한데 안방 사이즈예요. 3m 70 나고요. 3m 70? 네, 3m 70에 2m 90이에요. 야. 네. 그러니까 뭐 사이즈가 웬만한 진짜 말 그대로 안방 사이즈고요. 지금 크기가 넉넉하다 보니까 성인 자녀들 충분히 쓰기 굉장히 좋아요. 요 정도면 진짜 넉넉하죠. 예, 요 정도면은 여기다가 붙박이장 있잖아요. 붙박이장 같은 거 웬만한 거 그렇죠. 장 따로 따놓으셔도 되고요. 뭐 침대 충분히 이쪽 공간 이쪽 공간으로 놔도 되고 이쪽 공간으로 놔도 되고 침대 놓을 수도 있고 책상 침대 행거 전부 다 들어가는 2번 방입니다. 그리고도 남아요 이만큼. 그리고 우리 2번 방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 다용도실도 이렇게 넓네요. 거의 방 사이즈만한 통배란다인데요. 다용도실 무진장 넓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2m 80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예, 엄청 넓고요. 앞쪽으로 해서 큰 창 나 있어갖고 굉장히 개방감 있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수도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충분히 딱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편에다가는 다른 게 뭐 창고식으로? 네, 창고식으로 해갖고 서랍장이나 뭐 이런 거 만드시면 뭐 분리수거 그런 거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거 두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2번 방도 봤고요. 이제 뒤편에 있는 3번 방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 방 3번 방이에요. 오, 이거 2번 방 아니에요? 아우, 웬만한데 2번 방이죠. 그러니까요. 네. 사이즈가 우선은 2m 50에 3m 60 나와요. 3m 60? 네, 오늘 본 방 중에 저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직사각형 구조라서 구조짝이 네. 너무 좋아서 이쪽 방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에도 이쪽 벽면을 붙박이장 차리고 솔직히 이쪽에다 붙박이장 해놓고 여기다 책상 두고 여기다가 침대 두신다고 하면 공간 이쪽하고 이쪽 공간 많이 나올 거야. 왜 이렇게 웃지 근데? 아 요거는 살짝 웃는데? 오시는 사람이 배치해야죠. 아 그렇죠. 네. 아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두셔도 공간 활용하기엔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3번 방이 이 정도면은 완전 말 다한 거지. 그렇죠. 예, 이렇게 오늘의 모든 공간을 봤고요.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는 한계동
8세대의 빌라고요.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가 자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인천 2호선이 자차로 5분 거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양가는 얼마일 것 같아요? 요 정도 퀄리티면은 한 4억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 정도 주변에 있는 데가 4억인 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검단 신도시 바로 옆에.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지금 32평형이에요.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요. 거실 폭이 그렇죠. 뭐 4m 70이나 나오니까. 그렇죠.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3억 중반이에요. 3억 중반이요? 예, 중반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너무 괜찮다. 네. 실입주금이 1억 정도. 1억이요? 네, 1억 정도 필요하세요. 그게 조금 아쉽네. 자,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